네, 오늘의 수급 특징 주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고요. 이 종목은요, 지난 2월 중순에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사실 3월 들어서 외국인은 다시 좀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어떤 모멘텀일지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된 부분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리포트도 또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도 네. 했고요. 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최근에 주가가 뭐 67,500원 지난 1월 19일 날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2월 24일 날 36,750원까지 빠졌으니까 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주가가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국 쪽의 이슈 때문에 매출에 대한 저하 우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이 이제 QD OLED 패널을 탑재한 TV를 이제 해외 쪽에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나온다고 이야기가 되면서 OLED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요. 55인치와 65인치를 각각 낼 것이고 2,200달러와 3,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낸다고 봅니다. 소니가 6월 달에 QD OLED TV를 낼 걸로 이제 지금 공식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두 달 앞서서 삼성이 낸다고 봤는데 QD OLED TV 같은 경우는 삼성이 연내에 어려울 거라고 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격적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탑재로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만 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0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과거 그 LG 디스플레이가 2016년 OLED TV를 팔았을 때 연간 70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삼성이 올해 한 50만 대 정도 한다면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겠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QD OLED의 TV 장점이 대부분 다 이제 기존 OLED 대비 굉장히 좀 밝기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빛 반사가 좋고, 그 다음에 번인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게 빛에 이제 뿌옇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수명 때문에. 근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이 된 QD OLED TV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이제 QD OLED TV를 내면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QD OLED TV라는 거는 제품의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삼성이 낸 그 관련된 그 이름은 삼성 OLED TV라고 냈습니다. 예.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QD OLED TV는 삼성 디스플레이 건데 LG 디스플레이의 WOLED를 갖고 올 것에 대한 포석을 갖고 이 QD OLED TV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삼성 OLED TV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거군요.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패널 관련된 패널 출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이제 불량률을 말하는데 예.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의 WOLED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열려 있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가능하다, 길이 열려 있다라고 계속 긍정적인 대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어떤 게 움직이냐면 QD OLED 관련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그거에 관련 주이고요.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 같은 소재 회사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관심을 먼저 받습니다. 근데 WOLED가 제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실적이 올라오면서 현재도 실적이 좋고 조평가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열려 있는 LX 세미콘 같은 종목들도 같이 이제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LX 세미콘 관련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6거래 정도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1분기까지는 다소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갤럭시 S21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이제 그 예. 일단 팔리기 시작했지만은 최근에 GOS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 패널 고객사들의 수요가 다소 좀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1분기가 좀 쉬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이야기되고 있어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빠지는 이익률이라 생각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IT향 그 OLED 패널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5세대 관련된 신규 증설 투자가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IT향은 지금 2024년 정도에 애플이 이제 지금 그 아이패드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네. 10인치하고 12.6인치 정도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에어북이라든지 딴 것도 또 라인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대응을 하려면 2022년 올해 2분기 정도에는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설 투자가 들어간다고 결정이 되면 결국은 장비나 소재 업종들이 올해 2분기 정도부터 수혜를 받을 걸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를 포함한 말씀을 지금 덕산 네오룩스 드리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녹스 첨단 소재나 한솔 케미칼
또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LX 세미콘까지 좀 전반적인 OLED 시장은 다소 좀 훈풍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관이 덕산 네오룩스 오늘장까지도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